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K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도 요청을 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닌 카메라 세팅법인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떻게 커스텀 윙 뷰를 만들 수 있는지, 요거는 제가 방송 중에도 알려드렸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커스텀 윙 뷰를 통해서 쉽게 날개 뷰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엑스플레인 때도 처음에 약간 비슷한 방식을 했던 거예요. 일단 패키지 폴더 안에 오피셜 원스토어 폴더 안에 있는 니오 이제 A320을 예를 들자면 들어가서요. 심 오브젝트 가서 에어플레인 가서 여기서 카메라 쓰다 CSG 파일을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여기가 4로 돼 있죠, 지금. 좀더 크게 보여드리면 4로 돼 있죠. 여기를 2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푸심을 일단 켜보겠습니다. A320 니오를 로딩한 상태고요. 뷰 세팅을 하기 전에 먼저 키바인딩을 하나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로 가셔서 올로 하신 다음에 콕핏이라고 쳐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뭐 레프트 뭐 다운 업 레프트 라이트는 그냥 내비두시고, 트랜슬레이트 콕핏 뷰 백워드랑 포워드를 저는 엑스플레인 때이 키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건 점, 그러니까 물음표 옆에 있는 거, 그리고 뒤로 가는 건그 옆에 있는 키로 바인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점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그 옆에 콤마를 누르면 뒤로 가고, 뭐 좌우는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약간 콕핏에서 빠져나온 개념이 돼서 약간 더 자유로워졌죠, 카메라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을 커스텀 카메라 세팅을 콕핏에서 하듯이 똑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드론 카메라 쪽으로, 그 쇼케이스 모드로 가서 픽스드 카메라로 해야만 올수 있는 공간이었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뭘로 했죠? 7번으로 했을 거예요. 여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잘 높이를 저장해서 왼쪽 컨트롤 알트 그리고 넘버 7, 그러니까 Y 알파벳 Y 위쪽에 있는 7, 7을 누르면 이게 커스텀 카메라 7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콕핏에서 이 뷰로 바로 오고 싶다 할 때는 원래라면 Alt 7을 누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뭐 방송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lt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그냥 7만 눌러서 올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키 세팅에 가셔서, 물론 키보드고요. 키보드 가셔서 올로 하시고 카메라에 가보시면, 잠시만요. 커스텀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로드 커스텀 카메라는 전다 숫자로 돼 있죠? 1, 2, 3, 4, 5, 6, 7. 전 이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8번을 예로 들게요. 이거를 그냥 8로 하고 밸리데이트 누릅니다. 9번도 그냥 9로 하고 밸리데이트 누르고 0번은 0번으로 하고, 이게 지금 ATC 키 바인딩이랑 겹치고 있어요. ATC 바인딩, 근데 숫자로 누르시는 분잘 없죠? 예, 7번이 지금 겹치는지 한번 보고, 7번 아니고 8번 같은, 여기 아니죠? 여기다 넣어야 되죠? 8번 같은 경우는 보면 뷰 세팅 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겹치죠? 지금 요거는 과감히 삭제를 해줍니다. 이게 왜두 번씩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9번도 했었죠? 9번도 ATC 패널 초이스는 삭제를 해줍니다. 키바인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0번, 0번도 삭제를 해줍니다. 전 이미 뷰는 왼쪽, 오른쪽, 엔진, 뭐 왼쪽, 오른쪽 날개 이런 건다 세팅을 끝낸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제 다시 풀심을 끄고 다시 그 처음에 수정했던 파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게임상에서 어떻게 커스텀 뷰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딩을 마친 상태고요. 저는 기존에도 이제 콕핏은 세팅이 돼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숫자 1번, 1번이 여기, 2번 오버헤드, 3번 Alt 누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번 MCDU, 5번 라디오 패널.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한 게윙 뷰죠. 자, 6번 엔진 뷰, 8번, 9번,
10번은 그냥 약간 창문이 있는 이쪽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아직은 add-on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explain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커스텀 뷰할때 약간 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간 메모장으로 수정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됐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스텀 뷰한번 작업만 하셔가지고 비행 중에 숫자로 편하게 윙뷰 보시면서 즐거운 비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스텀 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또 콕핏이든 뭐 아까 저 뒤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뷰 설정은 컨트롤 알트 내가 원하는 숫자, 그리고 원래는 그 뷰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알트하고 그 해당 숫자를 눌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에서 간단한 키 변경으로, 여기 로드 커스텀 카메라로, 이게 원래는 알트 0, 알트 1, 알트 2, 알트 3, 알트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01234567891로 바꿔주시고, 그것과 겹치는 ATC 선택이 아마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 키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편하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0번까지 편리하게 뷰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까먹을 뻔했네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